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 또 참고로 요한복음 13장 34-35 또 갈라디아 5장 14절 말씀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인류가 처참하게 하나님에서 떠나고 깨지고 부서지고 소망이 없이 됐습니다. 이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요번 세상에서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냐? 죄를 짓는다, 죄를 숨겼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 없이 심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에서 첫 부르심, 죄 진 다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있죠. 아담아, 내가 어디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뭘로 부렸습니까? 내가 따먹지만 하는, 하나님이 따먹지만 하는 수다가 따먹으러 부끄러움이 부끄러워. 창세기 2장 24-25절 말씀 볼 때 아담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지금 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짱이 큰다 해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 벗어요. 겉옷 입었고 내복고 여자 브라자까지 다 벗어요. 좁잖아요. 이게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그러니까 배꼽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안 보여. 영광이. 그래서 죄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죠. 자기가 남자고 여자고 보일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수시럽고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너 따먹지 말라는 사람과 누가 먹게 하느냐 하니까 뱀이 여자는 뱀한데 남자는 또 자기 아내 해와한데 그렇게 했었어요. 창세기 1장 2장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32절에 더한 나이가 없어. 창세기 3장 와서는 피참한 타락이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임시 변통으로 얼마 살다가 죽게끔 창조한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게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은 임의로 네 마음대로 따먹어.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결단코 반드시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많은 신학자들은 여자가 선악을 먹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아닙니다. 책임이 남자가 분명히 여자는 그때는 지움을 받지 않을 때입니다. 아담만 있을 때야. 그럼 아담이 모용관이 그 배피를 쥐어줬으면 하나님께서 그 여자한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했다. 그러니까
당신도 절대 저 선악과 같다면 안 된다. 교육시켜보세요. 철도첨예하게 가르치지 않았어. 문제가 되지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간교한 뱀이 두는 줄 알고 아담한테, 야, 동산 안에는 과실은 네 마음대로 따먹어, 네 임의로 따먹어. 그러나 중앙에는서 따먹지 말라. 그러면서 그 동산 나무 다스려. 두 번째는 지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오가기 때문에 지켜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신앙할 때 신고하는 그 아줌마인데, 아줌마 누구와도 문 열어주지 마세요. 다른 지키세요. 도둑놈이가 뭐 사기꾼이 오가기 때문에 주인 아줌마가 말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담 해와가 동산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지켰으면요 못 들어오죠. 응? 못 들어요. 그다음에 사단이가 여자 보니까나 하나님과 무슨 대화한 거죠. 대화 하나님과. 그러니까 넌저시 하면 마음을 떠반 거야. 해와인데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안에 모든 과일을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면 딱 그 여자가 너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야? 어? 네가 왜 간섭하려고 그래? 알고 보면 하나님께 물어봐.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 되는 아담이 여자한테 교육을 잘 시키지 않았어요. 예? 다음에 설교 제가 하겠지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하거든. 네가 알았으면 뭐해.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이야. 언약. 나 알고 보면 하나님께 좀 물어봐.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우 같은 사단 같은 이 영을 받아가지고 찾아다니면서, 형님 누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실이요? 어? 난 몰라. 주고받다가 책임지는 거예요. 답답하죠. 응? 처음 해와가 지음받은 존재의 유가치가 어디냐. 창세기 장 18절에 사람의 독천 없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르라. 돕는 배필을 지르라 했어요. 돕는 배필은 공동번역에 이를 거절짝입니다. 이를 거절짝. 그 표준성경에는 돕는 사람, 그에게 알맞는 짝 나왔어요. 나. 근데 히브리 원어에는, 히브리어는 예제로 크나 그떠입니다. 예제로 크나 그떠. 이 단어를 종합해 볼 때 돕는 배필의 원뜻은 눈앞에 마주 대하는 자라서 도움을 주는 자. 잘 드세요. 그 히브리 원어에 여자 만든 목적이 뭐냐? 예? 눈앞에 마주 대하는 자로서 도움을 주는 자. 응? 그 남자가 여자 놓치면 안 돼. 예? 그러나 혼자 내버려 두면요 사고 칩니다. 사고 나는 거예요. 응? 사고 나. 응? 참 이 인간 생활에 여자 없어도 안 되죠. 응? 그 여자가 있어야 집안이 좋거든요. 어? 아기자기 집에 살림하고 뭐 다 좋잖아요. 응? 참 먹고 난 다음에 남자들은 가봤지만 여자는 그릇 부시고 찌개 딱 닦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방소지 해주고 다 남편 아들 딸들의 옷 빨아주고 전부 다 집에 살림 요정하잖아요. 여기서 있어야 되면 있어야 돼요. 참 눈앞에 마주 대하는 자라서 도움을 주는 자, 눈앞에 마주 대하는 자라서 언제나 남편과 눈이 맞아야 돼요. 어디가 심부름 가도 남편 눈앞에서 심부름 가는 거예요. 심부름 가요. 이제를 그나 그때 합니까? 자, 눈앞에 마주 대하는 자로서 도움을 주는 자. 그렇다면 아담 곁에 꼭 붙어 있는 것이 여자가 지원받은 이유이고 절대 사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응? 여자가 도움을 주는 거야. 그게 사명이야. 그 다음에 뱀의 정체는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해. 간사스럽고 요사스럽고 에? 이랬다라 저랬다 둘러치고 이게 뭐 당황스럽죠. 근데 첫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야. 뱀의 특징이 강교합니다. 네? 히브리 말로 강교는 아름이야. 아름. 아름인데 영리하고 지각이 있다. 지혜롭다. 거짓말하는 일에 영리하다. 거짓말하는 일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합니다. 남자도 여자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어? 그걸 여자 무서워요. 여자 머리 풀고 달아붙어 봐. 소름이 끼치고 겁이 나죠. 어? 좋을 때 좋지만은. 못된 남자는 그 여자한테 한번 혼나봐야 하나. 간교하다. 히브리 말로 아롬이야, 아롬. 영리하고 지각이 있다, 재롭다. 거짓말하는 일에 영리하고 악한 일에 지각이 뛰어나고 죄 짓는 일에 아주 지혜롭게. 죄 짓는 것도 무대뽀가 아니라 아주 살짝 자랍니다. 예? 자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어도 능수능란해. 아담 곁에 꼭 붙어 있는 것이 그 여자 지원받은 이유이고 절대 사명입니다. 거짓말하는데 아주 능숙놀라요. 구리에 담 넘어가듯이 그냥 모르게 이렇게 전해지지. 조심해야 돼. 뱀의 위험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뱀은 외형상을 볼 때 가장 큰 특징은 온통 전체가 미끄럽습니다. 미끄러워요. 조그마한 구멍만 생기면 반드시 뚫고 들어가요. 성령의 뱀의 분명히 사단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나 20장 2절에 그 뱀은 분명히 악한 사단이라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작은 핀트만 생기면 언젠가는 그것은 반드시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 신앙생활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빈틈이 있으면요, 그분은 또 죄짓습니다. 무슨 거예요? 무서워. 그 에베소
4장 27절에 빈틈이 없이 세워라.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시방은 다 과학이 발달돼서 집조도 문에 바람하는 지만 옛날에 뭐 창호지요. 창호지. 창호지에다가 바늘구멍 엄동설 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배운 것이 어른들이 바늘구멍에서 황소바람이 좋은데 황소바람. 바늘구멍은 요만한데 황소가 얼마나 커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빈틈만 있으면요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시험장에는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별을 기다리라. 응? 성경 보세요. 자기를 건축하래. 건축! 예? 집이나 공장이나 학교 다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예, 자기를 건축하래. 믿음으로 자기 집 하나 짓지 못하면 언젠가는 휴게 지나고 강이 됐습니다. 병들어요. 해와가 뱀과 대화하는 순간 이미 독을 묻는 순간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 뜻과 상관이 없는데 왜 앉습니까? 그럼 앉으면 안 돼요. 참 무섭죠. 어머나 앉잖아.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 모든 나무에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은근히 물어보는 거야. 무섭죠, 무서워.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냐? 동산 모든 나무라고 한 것은 그 중에 어떤 나무인지 지목하여 대답하도록 동산 모든 나무 먹지만 하더니 할 때 너 알아서 뭐해? 아, 보면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야. 하나님과 아담이 하와한테 어떤 나무인지 모르잖아요. 뱀새끼가. 그걸 알고서 동산 모든 나무 먹지만 하더냐? 그러면 너 알아서 뭐해야 될 텐데.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저 나무를 먹지 말아라. 소나무를 먹지 말아라. 마귀가 비밀을 알았어. 하나님과 사람과 언약한 비밀을 알았어. 그 인간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는다. 그럼 마귀 말을 듣고선 수양가 보니까 보암직하고 벌써 안목에 그래서 유혹받은 거야. 욕심이 생겨.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따먹으면 죽지 아니한다 하니까 죽지 아니한다 그 강하게 그냥 반사가 된 거야. 불쌍하죠. 동산 모든 나무라고 했죠. 그 중에 어떤 나무인지 지목하여 대답하도록 그냥 뱀새끼가 인류 해와 여자한테 유도한 거야. 유도. 그 유도 시험에 떨어진 거야. 해와 다 정찰해줘. 거절해야 돼. 거절. 대화할 필요 없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 시편 1편 1절을 이제 읽어보세요. 거짓말이가. 예? 죄인을 쓰잖아. 그 해와 하나님과 자기와 말씀의 언약을 누설했죠. 아야 다 따먹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데서 저것만큼은 먹지 말라. 이때 뱀은 여자에게 이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된다 하니까 엄청나잖아요. 먹어도 죽지 않고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된다. 욕심이 생겨. 욕심. 눈이 많네요. 창세기 3장 4조 5절에 그 말씀 했지 않았어요? 오늘 무슨 말이야? 처음에 무슨 말씀이죠? 뱀과 대화를 마친 하와는 선악나무를 쳐다봤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3번절에 선악나무를 본적 누가 하와가 여자 선악나무를 본적 유혹된 눈에 비친 선악과는 전에 본 것과 달랐죠. 당연하죠. 첫째, 먹음직하죠. 참 군침이 생겨 에? 손이 갈 만큼 탐스러 먹음직하. 두 번째는 보암직하고 할 만은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여자끼리 남자 연애 겁니다. 매일 전화 오다가 안 오면요, 여자가 군다라 가지고선 전화 걸어요. 야, 전화가 지목다. 그럼 남자 그 새끼가 진짜 전화 먹는 걸 말하는 거요? 먹으면 남자들이 본전 뽑을 거 아니야? 야, 가면 안 돼. 왜 전화 먹지? 이 다 도둑놈들이야. 사기꾼이고 강도 성경에 여자 유혹하는 놈들은 사기꾼 도둑놈 강도라고 했어. 성경 얘기해서 성경 내가 자 영혼을 뺏어가니 도둑놈이지 거짓말이 사기꾼이지 자기 야심이 아니야 야심 그래서 죽여서 살인자야. 가늠죄 보게 되면 가늠죄까지 해서 네 가지 죄가 되는 거예요. 무섭니다. 가늠죄 보면 다 망해요. 안 망하는 가정이 없고 안 망한 나라가 없습니다. 가족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먹음직하고 범직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다 보세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게 탄심이 인생은 벌써 탄심이 벌써 뱀아요. 애냐게 되면 전부 도둑놈 사기꾼 그냥 거짓말쟁이만 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욕심이 생기죠? 꼭 먹어야 되겠다. 네? 나무를 먼저 먹음직하거든요. 꽤 무섭잖아요. 네? 무서워. 마태 5장 27, 28 요한 1서 2장 15, 17절 욕기 31장 1절에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 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받지 못합니다. 어떤 죄짐은요, 하면 심판 다 받아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와가 먹고선 남편 죽거든요. 하나님께서 남편 되는 아담에게 먹지 말라 했지 여자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여자 말을 더 믿은 거예요. 아담이 아까 말씀했지만 창세기 2장 25절에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죄 짓고 난 다음에는 남자 밑을 보고 여자 밑에 보니까 부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무가 이파로 가린 거 아닙니까? 해가 떠서 몸에 온기가 있어 말라
그게 뭐가 이파리, 이파리가 가루가 돼서 날아갑니까? 또 가리면 또 날아. 이게 죄지면 부끄러워요. 죄지면. 여자들이 쉴 때 일 말해놓고 그 마지막에, 아이고, 자기가 말해놓고 입을 막아. 이 막은 뭐해, 무슨, 응? 나왔는데. 불쌍하죠? 죄 짓기 전에는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죄 짓고 나왔는데 부끄러워서. 하나님 부를 때 땅 나가지 못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으니. 아유.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잘 깨달아서. 참.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수지를 가리웠다. 창세기 3장 7절에 순수한 마음, 순결한 생각이 사라지고 죄지는 능력이 밝아진 거예요. 아주 순진한 생각이 사라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창조된 이후 얼마 동안 이따가 타락하냐? 아담이 창조받았죠? 얼마 동안 타락하냐? 잘 알았어요. 우리 장로교 상세라 할 수 있는 칼빈, 존 칼빈은 아담과 해와가 그들의 창조되어 여섯째 날 금요일에 타락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금요일에 지셨기 때문에 타락도 금요일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다. 존 칼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 아담과 해와 여섯째 날에 창조되고 다음 날 안식일에 타락했다. 그 말씀 없어요. 그다음에 위경에 속하는 에녹 이서엘은 아담이 낙원에서 5시간 반 만에 타락했다. 써 있어요. 5시간 반 만에. 지음받고 5시간 반 만에. 그다음에 위경. 주빌리는 7년 만에 타락했다. 아담이 죄 짓고 7년 만에 타락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내가 물어봤어요. 유대인 답변하는데 물어보니까는 아담의 창조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까지 그들의 창조된 바로 그날에 타락했다. 창조된 날에 그 따먹고 그날에 추방됐다. 유대인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 즉각적인 구조사의 첫 음성이 아까 말씀했죠. 아담아 내가 어디냐. 아담아 내가 어디냐.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다가 죄 짓는 순간 아예 끊어졌어요. 부모님도 자식을 그렇게 기대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몇십 년 기르는데 그 애새끼가 거짓말하고 집안 살려갔다가 등겨갔다 잡혀서 돈 빼먹고 그래 보세요. 부모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 자식에게 소망 걸었던 거 다 굳어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사람의 속생각을 다 아십니다. 부모님이 자식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민해도 듣지 않아. 입만 뻥끗했다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속이는 것이 상수야. 돈을 몇 번 주고
그래도 뭐 팔아서 또 하겠다. 아버지, 이제 마지막이다. 다시는 일 안 나갔습니다. 또 다 털어먹었어. 나가지도 않아. 집에서 돈만 달라는 거야.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게 편할 마음입니까? 그냥 가지방 속에 안전을 한 거지요. 그 자식 때문이야. 이 자식을 사랑하는 증거죠. 증거예요. 부모는 자식 마음을 다 압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태구장 4절이나 누가 6장 8절 말씀 봐도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2장 24, 25절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 24, 25절이에요. 사람 마음을 알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의지 안 해. 우리 속아지를 다 아시는 분이야. 그래서 알기 때문에 사람을 나 의지 안 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4, 25절 있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숨을 죄를 찾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원산복게 사랑해 준다는 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갈 때 올 때면 최고봉이에요. 아들을 죽이까지 해가면서 인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들을 처참하게 죽여 십자가예요. 항상 우리 여러분들 사랑은 날 사랑하는 거야. 그만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6절부터 19절 말씀 볼 때 10절에 듣죠. 하나님의 먼저 사랑이야.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알았다 해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죄 다 알아. 우리 속아지 다 알아. 과거에 험악한 죄 용서받으면 죄죄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용서해 주지. 그래 아들을 얻어. 십자가에 피 흘린 그로서 우리 원죄, 유전죄, 자범죄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죄 없다 선언하시고 당신의 의를 숨을 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이나 19절 신고에 두 군데밖에 없어. 무슨 얘기냐? 내가 먼저 널 사랑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이야. 먼저 사랑 우리.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어도 된다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도 먼저 사랑이고 안 믿어도 먼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에 두 군데밖에 없어. 신구약에 두 군데밖에 없어.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참 히브리서에는 어디에 있느냐 상대방 깊은 호의를 가지고 대우를 하고 있어요. 참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산이 많잖아요. 산이 둘러있어. 둘러리로. 마찬가지로 나 넌 동네 사람이 친구 동창들이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네가 내 아들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죄 걱정하지 마. 내가 처벌할게. 그래서 우리를 호의죠. 호의. 감사죠. 동네 사람들이 지랄발광해도 난 아버지나 어머니는 내 새끼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겠다는 거라. 시편 125편에 있어요. 누가 내가 말해도 내가 너를 갖다가 이렇게 둘러리로 해주겠다.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아담아, 너는 이제 내 안에 있어야 한다. 내가 너 안에 있고,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즉, 아담아, 너는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너는 나의 가슴 속에, 나의 마음에서 너, 내가 사랑하는 거 끊으려 끊지 못해. 누가? 하나님 자신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선 앞에
도전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야. 여러분들 어느 가지 어영부리 믿었지만 정말 하나님 필요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성경 읽지 않고 내동대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끝까지 어느 가지 조심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시켰다. 너는 축복의 자식이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산다. 너는 구원의 자식이야. 영생의 자식이야. 그 말씀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응? 인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있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 또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의 소망 그 복을 받습니다. 자손만대 오늘까지 고생하고 이용만 당하고 동서남북으로 왔다 갔다 애썼지만 하나님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 하나님 믿는 자 망함이 없고 또 형통과 축복 나가도 복을 받고 돌아도 복을 받는다는 시편 142편 5절이나 시편 121편 8절이나 신명기 28장 6, 7절에 그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들 누가 매력을만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지만 이제는 평안께 와서 거짓말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가운데 네? 가정의 천국이야. 네? 가정의 천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나는 가정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건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건전해요. 나라가 건전합니다. 가정이 축사발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나라는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맡은 말에 최선을 다 충성하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세요. 네? 이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근심 없는 정말 그런 백성들에게서 복지국가가 돼야 돼. 얼마나 이 나라가 점점 얻어져. 지난번에 동아일보 놀랐어요. 애국가 모르는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많대요. 그 직접 뉴스 나왔죠. 어? 중학생 2학년인데 3.1절 그 왜 3.1절이요? 그 집 앞에 국기 달고 그날 학교 안 가는 날 아닙니까? 그 현대사를 이 공부를 시켜야 돼요. 우리 백성들이 정말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고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나보다 남을 낳게 해주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도와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살게 되면요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1등 국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요. 아담 아니거든요. 사단은 사람을 사망의 그림자 속에 다 집어넣었어. 예? 무덤 속에 집어넣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을 제치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간에 예수 놓지 말고 예수 잘 믿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사도바 같이 사도행전 20장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나이 70 넘을 때까지 여자 손문 붙잡은 적도 없고 장가함을 못 가고 응?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 사도바울의 신앙정신을 우리 본받아가지고 모든 성도가 가정마다 복되게 가정을 잘 지키고 아들, 딸 나는 것만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아들, 딸 신앙생활 잘해서 이 나라 민족의 큰 일꾼 만들 수 있도록 부모님이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애쓰고 또 자식들에게 올바른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음성은 오늘도 죄인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미아리 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 66부 전체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류를 사랑하는 말씀뿐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남 미워하지 말고 나보다 더 존경해가면서 피차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평안교회 전체 성도와 우리 가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라 민족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가 근심 없는 복지된 나라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유전자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한 마음을 주어서 정말 나라 민족의 버팀이 되고 민족들을 깊이 뜨겁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정치에서 근심 없는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가정마다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강하게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 주시옵소서. 선물해 주신 우리 아들딸들 은혜 가운데서 무릉무릉 자라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 민족에 충성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랑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죄 짓지 않고 우리가 세상 떠난다 해도 영생 복락 축복을 받는 사랑 역사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오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